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뭐 150년가량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 돌아가신 조상님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럼 16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예. 네, 180년 전에, 200년 전에, 예. 네,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할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곧 참 하나님, 단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몰랐다 이거야.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이거야.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제가 그 백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백부장은 참 하나님을 알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수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라는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다 잘 안다. 하나님은 너하고 다르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백부장만큼 참 하나님을 가진 사람 처음 봤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상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안 믿어,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하나님을 저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게? 나는 참 하나님이라 믿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참 하나님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때도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문둥이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문둥이가 없었다. 왜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둥병 같은 병을 줘서 벌을 내리신다.
그건 참 하나님. 그러니까 문둥이 전체가 그때 문둥이가 3만 명이 있었다면 그 3만 명이 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죄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찾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문둥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의 나라 시리아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다. 그런데 그 나만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 그 나만의 문둥병을 어떻게 다 낫게 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문둥병이 낫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아만은 시리아 사람이야. 시리아의 신은 리몬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다 여러 민족들이 다 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신이고, 그분이 이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각 민족마다 신이 다 달라.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여호와를 몰랐죠.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하나님을 뭐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문둥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리아에 엉뚱하게 시리아에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나만 장군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예? 약탈하고,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제일 미워했을까? 나만 제일 미워했겠지. 그 나만이 미우니까 나만 장군한테 문둥병 걸리게 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들은 다,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이 답을 찾아야 해요. 이 답을 찾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이라는 데를 가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때는 모든 신하,
나만도 군대 장관이라는 신이었어요. 신하였어. 그래서 나만은 병조판사였다. 병조판사는 뭐예요? 모든 판사 신하들은 왕의 신하들이요. 왕이 그들의 주인이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주 왕에게 중요한 신하였다. 이 말입니다. 크고 존귀. 그래서, 정말 왕은 이 군대 장관 나만을 아주 신뢰했고, 잘 대해줬고, 그런 신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아람 왕이 왜 나만 장군을 그렇게 크고 존귀하게 대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한한, 이상한 말이 나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도와줘서? 아람을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지지 않도록 그 아람을, 나라를 구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람 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여호와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기린들도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다. 자, 그 나만은, 저는 나만은 큰 용사나, 그런데 문둥병자들, 자, 나만에 대해서 다, 자,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을 도와서 나라를 어떻게 구해줬다. 그러니 아람 왕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하였다. 네. 나만 소개가 딱 됐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봅시다. 이제 나만이 어떻게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는가? 그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전에 옛날에 아람 사람, 얼마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번역을. 예전에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옛날엔 전쟁하면 사람을 되도록 많이 잡아가야 돼요. 왜? 왜?
그렇죠. 물건이니까. 그거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그래서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서도 팔고 외국에도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사람 많이 잡아. 근데 작은 소녀도 뭐예요? 이게 팔 수가 있으니까 잡아온 거예요. 소녀, 어린 소녀 하나를, 막 한 일곱, 여덟 살쯤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잡아온 적이다. 그런데 그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 아내가 그 잡아온 그 소녀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 쟤는, 네, 그냥 몸종으로 잔심부름도 시키고, 애가 또릿또릿하고, 보니까, 아, 애가 달라. 참 똑똑하고, 아주 밝고, 참 이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하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문둥병이, 남편의 문둥병이, 애가 악화될 때, 이제, 걱정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얘가,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자기를 잡아온 그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장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 있어.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모르죠. 엄마, 아빠도 잡혀와서, 어때,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버린 줄도 모르죠. 그런 나이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 그러면은,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어떤 존재요? 원수지. 원수. 원수지.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소녀가 만약에,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서, 쌤통, 우리 엄마 아빠를 잡아가고, 나도 잡아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 같은 사람을 가만두실 리가 없지, 벌 줘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어. 그러나, 이 소녀는 달랐어. 봅시다. 그 소녀가 그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한 예언자,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이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 어르신의 나병을 어떻게 고쳐 주실 겁니다. 정반대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 소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를 뭐예요? 못하고
당연하죠. 남한 장군 같은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이 당연히 문둥병 걸리게 해서 죽여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 빨리 죽이셔야 돼.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 알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 싫었어. 자, 그분이라면 우리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소녀는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지금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몇백 년 전이야. 그런데 얘는 다른 문둥병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 다른 종교 지도자, 다른 부모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장군도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얘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얘는 어린 소녀니까 얘가 배운 건 누구예요? 얘를 가르친 엄마 아빠였겠지. 그 이 엄마 아빠는 특별한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 심지어는 남한 장군 같은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 막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대 또 사랑한다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간 거야? 남한 장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여보, 내가 그 어린, 몸종 있잖아.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걔가 나한테 그러는데, 바로 가까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당신의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주실 거래. 자, 이거는, 남한 장군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때려 부시고 사람들 잡아가지고 납치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병을 고쳐 주시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반응하는 장군들이
절대적 다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남한 장군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 남한 장군은, 그래. 그때 남한 장군도, 지난 한 1년 동안 개를 몸종 삼아 키우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참 성실하고, 첫째 애가 뭐예요? 행복해. 행복할 수 없는 아이잖아. 그렇죠. 부모도, 엄마, 아빠도 없고. 응. 근데 얘는 생글생글, 우울하지를 않아. 항상 명랑하고, 시킨 일 다 잘하고. 응. 그래서 남한 장군 사모님도, 참 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남한 장군 사모님하고는, 그 어린 여자애하고는 참 친하게 지냈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겠죠.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남한 장군 부인이 그 어린 소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벌 안 줘? 이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모든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천벌 내리는 신들. 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다 뭐예요? 벌, 천벌, 하늘하고 벌, 하나님하고 벌하고 맨날 붙어 댕겨.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이놈한다. 우리가 모태신앙 그런데 모태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뭐예요? 벌. 이거야.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겁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없는 그런 신앙이 압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름은 맞지, 이름,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다가 이름은 맞는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 자, 그래서 그 어린 소녀 아이가 그 행동, 그 품성, 그 아이의 분위기 예. 이래서 아마 나만도 그 아이하고 직접 대화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네가 알다시피 니하고 나하고 원수지간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는 니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있죠.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요. 성경.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모세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인간이 누구에게? 신에게. 재물을 갖다, 뭐요? 바치는 제사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의 제물은 이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이제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 뭐예요? 전가합니다. 왜? 그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나중에 인간으로 와서 내 죄를,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라는 제사예요. 그러나 그게 원래 제사의 뜻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게 완전히 와전이 돼서 사단이 이제 속인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면 너 대신 네가 키우는 뭐예요? 동물을 한 마리 가져와서 바쳐서 그 동물이 대신 죽어 주면은 네 죄는 용서된 거다. 이렇게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동물은 뭐가 된 거요? 나의, 내가 내 죄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뭐요? 뇌물이 되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쟁이로 만들어버렸어?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일본 말, 와이로. 하나님 와이로 쟁이로 만들어.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본래 뜻은 그 어린 양, 나 대신 죽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인간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와이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와이로였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동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맛을 보고 그거 참 고기 맛있네. 그럼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엄마 아빠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 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온 세상 죄인들을. 그게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았는데 아직도 그 성격을 조건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격을 조건적으로 보면 결국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래서 장군님 그 우리 모세 율법에 이 지내라는 제사는 이런 제사예요. 이 제사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군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장군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에요. 나만은.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해요? 왕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그 어린 소녀의 예수님 이야기. 즉, 자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믿으니까 엘리사를 찾아 갔지요. 아시겠죠? 그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나만이 그 어린 소녀가 설명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거를 자기를,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뭐요? 그것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굉장히 한 시간 더 걸려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문둥병이 어떻게 쫙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은 좀 생략하고, 나만과 나만이 병이 났습니다. 그의 모든 수행운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이제야 나는, 이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온 세계에서, 이때까지는 신들이 다 민족 단위로 달랐다고. 온 세상의 신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 어린 소녀가 말한,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 자기, 이스라엘의 원수, 자기의 나병을 완전히 낫게 하신 하나님. 자, 이 낫게 하셨을 때, 엘리사가 대가를 지불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라 그래요? 천만에. 아무 조건 없어요. 회개해야 병 고쳐준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얘기를 하나하나 다 보세요. 회개해야 고쳐주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부장도 회개하고 병 났어요? 아니지. 병 나으니까. 와, 지금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던 모든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은 누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이런 거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짓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 자백이라고 그러지. 자백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사과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모든 것이 통째로 어떻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서 서울을 간다고 길을 들었는데 대전이라고 합시다. 대전서 서울로 향하여 간다고 고속도로에 들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 부산 몇 킬로가 나와. 그럼 아이고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해가지고 다시 뭐요? 네. IC 밖 나가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꿔 서울 쪽으로 돌아오는 U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내 사상의 변화, 사고방식의 전적인 변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회개라는 말, 뭐, 아, 제가 또 오늘도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 그런데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렇죠. 오늘도 그런 죄를, 그거를 자백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그죠. 그러나, 회개라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를 안 해도, 내가 자백도 안 해도,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자, 이제야 나만이 하는 말.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은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옷도 가지고 선물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받게 안 받게? 안 받습니다.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당연히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이 진짜 이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세속적 조건적 사과가 안 맞아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와, 나만이 죽인 사람이 얼만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나만 장군한테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적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기준에다 대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나만 장군,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은,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나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야 김정은이 같은 놈 죽여줘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항상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저도 상상을 못했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이게 우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뭐예요? 내가 정말 놀랄만한 그런 분이라야지. 뭐 조금 잘못하면 벌 주고 뭐. 예. 네. 그리고 뭐 기도 많이 하면 서울대학 붙여주고 뭐
기도 안 하면 서울대가 안 붙여주고, 뭐. 하나님 무슨 서울대가 관계가 있어?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거는 미신이야. 미신적 기독교. 자, 그래서, 엘리사는 사형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날부터 뭐를 얻은 거요? 영생. 영생을 얻었어. 왜? 참 하나님을 만났어.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박수.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영생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촉촉한 단비로 내려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 회복해서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